베트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아담한 공간은 듀엔 씨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듀엔 씨 부부의 하루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조금 늦게 시작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온 듀엔이라고 해요. 저는 베트남 온 부반동이라고 합니다. 기상 후 간단히 청소를 하며 집안을 정리하는 듀엔 씨. 아침 겸 점심을 겸한 식사는 남편이 맡습니다. 김치 찌개. 오늘 메뉴는 삼겹살 김치찌개. 그런데 남편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 한국 조리학과에 공부해서 한국 음식에. 맛있는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한 숟갈 신혼부 국물이죠. 간맛잘. 맞아요. 역시 한국 조리학과이네. 단출하지만 사랑 가득한 밥상이 차려지고 부부는 오늘 하루를 든든히 해줄 식사를 시작합니다. 김치찌개 왜 또 뭐 없어? 여기 안 샀어요. 요리를 전공한 남편 덕분에 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듀엔 씨. 베트남 요리 제일 잘해요. 남편이 해준 한국 요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해주는 건 지난번에 잡채 만들었어. 남편이 해준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듀엔 씨가 활약할 차례입니다. 저 원래 설거지 담당, 남편이 요리 담당. 쓰레기 버렸어? 아, 지금의 쓰레기 버린 거예요. 아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남편이네요. 2년 전에 부부의 인연을 맺은 듀엔 씨 부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두 사람은 말이 참 잘 통하는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베트남에서 안고 지냈어요. 2016년에 베트남 한국어 학원에서 만나서 사귀고, 저 먼저 2016년 9월에 먼저 한국에 와서 조금 공부했고, 좀 3개월 후에 남편이 또 전주대에 오게 되었어요. 듀엔 씨가 한국에 오게 된 건 베트남에 있는 고모 덕분이었는데요. 고모는 듀엔 씨에게 한국 생활의 가능성을 들려주며 한국어 배울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 한국어 문학과 선택했고, 근데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도 많이 있고 우리 외국인이라서 그거 취직하는 거 힘들어서. 출근하기에 앞서 잠깐 짬을 내어 남편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듀엔 씨. 남편이 3원단에 한국어 토픽 시험 봐야 돼서 그래서 한국어 조금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거 있고 기획과 니은 들어가만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납동이니 이제는. 한국 살이를 결심한 이상 한국어는 넘어야 할 산이기에 묵묵히 공부하는 부반동 씨. 생각해. 왜 이렇게 써? 다시 생각해봐. 한국 그 좀 어려워요.
이거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좀 만화기에 어려워요. 지금은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해서 못 합격했어요. 네 번째. 아마.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합격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